확 트인 뷰 맛집 원하셨나요? 아침에 이곳 정자에 앉아서 자 식사라든지 티타임 하시면 모든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겠다. 자 주택 외에도 사장님께서 이렇게 썩는 공간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으셨다. 굉장하다 우리 집.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지평면 월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양평에서도 최고의 힐링 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224평의 넓은 정원 토지 갖춘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데요 태양광 및 이렇게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을 갖춘 3억 후반에 나온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보시면은 정원들 그리고 뒤쪽으로는 텃밭 공간 굉장히 관리를 잘해 놓으셨는데요. 자 텃밭 공간 정원 잔디 앞쪽으로는 이렇게 데크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대 앞쪽으로 보시면은 데크 공간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운동도 되겠다. 자 등산로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주택 뒤쪽으로는 얕은 야산 능선이 있다. 그 뒤쪽으로도 이렇게 등산으로 올라 다니시면 되겠다. 자 우리 집 정자 보이시는데요. 자 정자에서 보는 뷰 그리고 앞쪽으로 보는 뷰는 더더욱 끝내준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러는데 오시는 분들은 맑은 날에 보면 더더욱 끝내주겠다. 아침에 이렇게 구름 저녁이라든지 구름 낀 하늘만 봐도 모든 스트레스는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집 앞쪽으로 보시면은 정원부터 정자 그리고 주택으로는 보시면은 뒤쪽에 작업실 공간 아까 썼는 공간도 보셨는데 굉장히 넓게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나가서 먼저 입지 정보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가 200m 정도 되는데요. 자 교통은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의 산세 뷰를 보시려면 자 고는 우리 집 있다. 높은 고 올라오시는 길 싫으신 분들은 애초에 안 오시는 게 낫겠다. 고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택 보시면은 옆으로 한 채 그리고 옆으로 두 채 이렇게 해서 네 채가 나란히 있다. 그렇지만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주택들 간에 사생활 보호도 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서 올라오시는 길에도 한 두 채 정도의 주택은 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인데 우리 집 굉장히 단단하게 그리고 실생활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지금 현재 주택 보시면 바깥쪽에 안방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테라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작업실 공간 썼는 공간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다. 널찍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데크를 통해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옆쪽으로는 넓은 정원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는 아까 보셨던 텃밭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자 이쪽에 오셔가지고 주말에 지금 현재 매도인께서는 실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셔도 굉장하겠다. 자 오시면은 스트레스는 무조건 다 풀리는 주택이다. 자 옆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넓은 텃밭 공간이라든지 창고 공간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태양광까지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23평 현재 R당이고요 플러스 도로 지분까지 하면은 240평 정도는 넘어가겠다. 그리고 건평이 33평 중요한 매매가가 자 우리 집 깎고 또 깎아서 3억 8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가격 조정은 이야기하지 말라. 자 우리 주택 2014년 8월 준공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기름보일러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쓰임새에 따라 약간은 보수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관리를 잘 해놓은 주택이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육들, 이렇게 화초 같은 경우도 사장님께서 키우고 계시는데요. 자, 주택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썬룸 공간. 자, 썬룸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쪽에 보시면, 자, 노래방 기계부터, 그리고 TV, 뒤쪽으로는 현상까지 해서 굉장하다. 이쪽 공간은 사무실 용도로 오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취미생활, 취미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겠다. 굉장하다, 이쪽 공간.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방 3개, 방 3개, 욕실 3개의 구조인데 1층에 방이 따로 없고 2층에 넓은 방들을 갖췄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거실 공간인데, 자, 거실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거실에서도 보는 뷰, 자, 보시면은 산세 뷰는 끝내준다. 자, 이 정도의 조망은 갖춰야 시골로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거실 공간도 그렇게 좁지는 않다. 그리고 뒤쪽으로 주방 공간, 주방 공간이 널찍하게 빠져 있다. 이쪽 공간이 지금 현재 세탁실, 다용도 공간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굉장히 널찍하게 주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 자, 보시면 디귿자 형태의 주방 공간. 이쪽 공간이 굉장히,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자, 근식 세면대 있는데, 그 앞쪽으로 슬라이딩 문 여시면은, 자, 욕실 공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아무래도 2층에서 보는 뷰는 더더욱 끝내주겠는데, 2층에 방 3개, 그리고 욕실 2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올라오시면 바로 안방이 있는데, 안방을 마지막에 보고, 자, 방 하나의 공간. 자,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욕실 공간. 샤워 부스까지 해서 널찍하다, 이쪽 공간은. 그리고 또 다른 방 하나의 공간. 이쪽 방은, 자, 조금 넓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앞쪽, 이쪽 방에서도 보는 뷰는 끝내준다.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안방 공간, 방 하나의 공간. 이쪽 안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다. 그리고 안방, 욕조 있는 욕실, 그리고 붙박이장, 침대까지 해서 굉장히 넓다. 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안방의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테라스, 넓은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쪽 앞쪽으로 나와서 테라스에서 보는 뷰. 야,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23평, 건평 33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3억 8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